제주 서귀포 해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약천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육샘이 할망물이라는 아주 깨끗한 산물이 흘러 절 이름을 중생의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의 자비로운 약천사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땅만 파면 솟아나는 이 물은 마을에서 큰 재를 지낼 때와 논 농사 등에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절에서 커다란 연못을 조성하여 약천사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절터와스로 불리던 이곳에 1960년 김영곤이라는 학자가 신병치료를 위해 조그만 굴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올리던 중 꿈에 약수를 받아 마신 후 병이 낫자 사찰을 짓고 포교에 전념하다가 입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81년 해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며 불사가 크게 일어나 단일 사찰로는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적광전이 1996년에 세워졌고 이를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찾고 있다 합니다. 29m 높이로 세워진 대적광전은 조선 초기 불교 건축 양식을 띤 콘크리트 건물로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8층 높이지만 지하 1층, 지상 5층이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당 내부는 높이 25m의 3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1층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열애불과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으며 4개의 기둥에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황룡과 청룡의 모습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목탱화들은 경북 문경 대승사의 후불목탱화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긴 솜씨와 정성으로 보아 또 하나의 보물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습니다. 2층에는 생물회로 만든 만다라인 등과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만든 8만 금불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에는 광명초등이 켜진 4개의 윤장대가 있습니다.